모시게 된 게요. 사실 아나운서 신입사원 때 입사하면은 위원님이 한 번씩 식사 한번 사주시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다 있는데 아, 코로나 때쯤부터인가 언제부터 좀 그 전통이 45기 6기? 45기 그때부터 못했어. 많이 숨기셨다. 제가 딱 45기여서 위원님을 사실 오늘 처음 진짜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코로나가 풀리면 또 할 테니까. 근데 진짜 위원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로서의 뭔가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게. 근데 엄청 무섭네. 나 조승민 씨인 줄 알았어. 손 모으고 계셔. 지금 방송 완전 아름다워 있으면 친구들이. 야, 종을 들고 다니네. 최고다, 최고. 열심히 해야죠. 곧 수뇌면 되겠는데요? 수뇌면 되겠어요. 한 자리 하겠는데. 제가 해야죠. 나이 들어서까지 현역에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고 아이들이. 야, 봄이나 네가 선배잖아. 네. 야, 봄이나 네가 선배잖아. 네. 그거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네. 나보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멈추는 걸 못했어요. 아주 많이 아쉽네요. 저 합평이면 정말 혼날 일이에요. 반성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 합평이면 혼날 일입니다. 나이 얘기하니까 어디 여기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야. 난 지금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 맞아. 비결이구나. 근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 꿈꾸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은 그 나는 이제 그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아나운서를 되겠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전축이 하나 있어. 전축. 옛날 전축. 옛날 전축. 그게 이제 밑에 다이얼을 돌리면 라디오가. 라디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 라디오를 항상 들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뉴스를 해. 우리 서울중앙방송의 라디오 뉴스. 그때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때 그거 있었어. 그거 흉내내는 거야, 내가. 그 신문을 갖다 놓고 내가 막 흉내내. 새카맣게 몰려서 들으면서 야, 얘 방송국에서 나오는 누구 같다 그래.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아, 내가. 그 시절에. 나는 글쎄 좀 그 팔자가 그런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시험 쳤지. 내가 그때 기말고사를 보러 갔는데 근데 내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사진 주고 뭐 주면서 중앙방송에 원서를 내다. 그게 이제 면접 보러 갔지. 갔는데 대뜸 그 자네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 아, 그때도 내가 어려 보이니까.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근데 내가 원서를 안 썼으니까 내 친구가 썼으니까 내가 몇 살로 썼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잔머리를 내가 잘 굴리는 거야. 타고나기를. 몇 살이까?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몇 살이까로 뭐야? 그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야, 진짜. 센스, 순발력.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또 딸랑딸랑. 아, 진짜 죽여주겠네. 진짜 심하다. 배워야죠, 저런 거는. 국회의원 하세요, 국회의원. 아, 심하다. 오늘 이 자리가 좀 이상하네. 오늘은 제가 뭔가 합평회를 받는 느낌이네요. 국회의원 하세요, 국회의원. 아, 하시네. 진짜 시끄러우면. 그 여기는 자네가 지금 24살로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24살 아닌 것 같은데. 몇 살이야? 딱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일어나서 나왔어.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 후 나이가 되면 다시 뽑아주겠다고 그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왔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시험을 친 게 대학교 4학년 때 KBS 텔레비전에 시험을 쳤어. 1차, 2차 합격을 해가지고 구두시험 그 면접까지 다 하네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발표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합격자가 없어. 합격자가 없다고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왔지. 왔는데 전영우 선생이라고 알아? 전영우 선생님 알아요. 그 우리 집으로 전화 왔어. 너 동화방송으로 오래? KBS 말고? 동화방송 아나운서 실장으로 간대 자기가. 그래서 동화방송 1기생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나운서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MC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활약하게 되신 거예요? 이 그릭을 타는 저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는 저. 너보다 말이죠, 그거. 예.
선배님, 근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MC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여러 활약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방송을 하는데 동양테레비에서 네.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적어서 내라 이렇게 됐어요. 뉴스는 뉴스 파노라마라는 걸 내가 또 했다고. 대형 뉴스인데 1시간짜리. 뉴스도 하셨어요. 오늘 들어온 국내외 주요 뉴스를 김홍 기자가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의 발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오늘 우승한 이만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만큼 빠르게 한다는 그런 각오로 아마 경기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이 열린 그 로스앤젤레스는 흥분과 환호로 휩싸여 있습니다. 50달러짜리 입장권이 150달러, 100달러짜리 입장권은 250달러. 역사와 함께했다. 그러네요. 아, 대단하시다. 그거 했지. 그러고 나서 월, 화, 수, 목 그 11시 만납시다라는 거. 아, 나 그거 알아. 11시에 만납시다. 기억나는 것 같아. 기억나세요?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의 일이지만은 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김혜수 양 신인상 받았어요. 아, 진짜 예쁘다. 김혜수 양. 16살이야. 아무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그쵸, 떨렸고. 약간 자진쇼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토크쇼. 이 때문에 올림픽을 치르고 남아서. 벌써 뭐 1년이나 됩니다. 예, 좀 알았죠. 독립운동가. 그렇게 했으면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VIP들 다 만나셨네. 근데 이게 다 생방송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아, 다 생방이에요? 네.